일어나봐. 조용히 머리를 어루만져 주고 계십니다. 목 마사지를 하고 있죠. 일어나. 일어나. 자, 지금 좋아. 리더 현준이 멤버들을 처음으로 깨우고 있죠. 몸을 비틀고 있습니다. 일어나. 일어나거라. 하나, 둘, 셋. 형준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먹고 나서 말을 해, 말. 왜 분식집에서 사온 걸 줘? 야, 아침부터 만든 건데 분식집. 야, 먹어봐, 좀. 어때? 맛있냐? 솔직히. 솔직히 맛있지? 그지? 괜찮은데? 햄도 넣었어. 햄가야? 햄이 얼마. 아. 햄. 어? 응? 어, 그거 오징어도 먹어요, 해물. 굉장히 진짜 맛있어요. 그러니까 멤버들이 일어나자마자 먹잖아요. 일어나자마자. 미션. 미션 있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비행기. 노홍철씨, 노홍철씨. 아, 나 욕 먹겠어. 이 손이 이렇게 돼야 돼요? 네. 가는 거야! 나만 싫어, 얘가. 자는 거야. 자, 영생군. 영생. 자, 영생군이 지금 일어났는데 눈이 안 떠진다고 합니다. 떡볶이를 먹고 과연 영생군의 눈이 떠질지. 자. 자, 눈이 과연 떠질까요? 너무 맛있어. 반짝 일어나서 오지명 씨 상담모사를 해줘. 자, 하나, 둘, 셋! 두 눈을 떴어요. 자, 그리고 과연 두 눈을 뜬 상태에서 오지명 성대모사까지 보여주세요! 자기들이 어때요? 맛있어요? 아, 엄마, 무지하게 맛있어. 아니, 내가 무슨 본성을, 어? 이거 생전 처음 먹어봐. 이거 무지하게 맛있어. 아, 저도요. 아이고, 최고야, 최고, 최고. 안 써먹어도 되겠어. 맛있어. 나 너 진짜 개자식아. 진짜. 진짜 웃겨, 둘 다. 야. 아! 평소 같은 규정군이 굉장히 바로바로 일어났는데 어제 되게 피곤했나 봐요, 진짜로. 야, 어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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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일어나! 아니, 새벽 5시까지 괴롭혀갖고요. 잠 못 잤어요. 일어나, 냄새. 안녕하세요. 냄새 맡아봐. 맛있지? 아, 무슨, 뭐야. 다. 진짜, 야, 이거 봐봐. 햄도 있어, 햄. 진짜! 역시 규정군은 난이도 많이 났습니다. 아. 벌떡 일어났습니다. 햄이야, 햄이야. 먹어. 햄 안 좋아해, 안 먹을래. 아, 먹어, 먹어. 아, 맛있게 잘 먹는다. 이거 봐, 오징어도 있어. 오징어 아니야. 왜 익힌 거야? 카드 있어. 결국 안 좋아한다면서 다 먹었습니다. 네, 개인기, 바로, 바로 노래 불러줘. 아니, 강제적으로. 개인기, 개인기를. 종국이 형, 종국이 형. 아, 아, 제가 로고송을 만들어 왔어요. 이게 그냥 만들어 봤는데. 깨워줘서 고마워, 로고송. 네, 절대 몰랐네요. 거짓말 막. 보이지 않는 이불 뒤에 숨어서 카메라 피해 잠을 자고 있잖아. 흔들리 누나 들어오면 깨울 거야. 조금만 기다려. 네 발로 걸어 다니다 평소에. 누나, 바깥에 오겠습니다. 갔다 와. 그래. 짱. 네 발로 걸어 다녀요. 좀. 길이 그렇지 같아? 쉽게 생각해봐.
동민아. 동민아. 조심해. 동민아. 조심해, 잘한다. 동민아, 잠깐만. 역시 말다운. 말이 물었어. 선생님, 아까 미팅장님 얘기하던 한중근입니다. 좀 전에 그 모습은 어디로, 어디 간 데 없고, 지금 눈에 눈물이 가득한 채로 보셨죠? 떡볶이로 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잡아줘. 조심히 안 업게. 자. 나는 여기 있다.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알았어, 여기 있어. 냄새. 맛있는 냄새 안 나요? 귀여워. 얘네. 이거. 가자. 정말 당근은 좋아. 자, 이거 떡볶이. 예.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진짜 내가 만든 거야. 진짜 맛있어. 뭐 이런 건 뭐야 이거 왜 지우개 같은 거 지우개 같아요. 이게 공식. 지금 떡볶이를 되게 맛있어하는 것 같아. 하나 더 줘요. 떡볶이 햄드는 거 장난 아니야. 아, 형님 진짜 졸리나 봐. 떡볶이 햄, 봐봐, 형님 봐봐. 아, 네가 햄보다도 더 좋아할 걸 이거는. 느껴지니? 느껴져. 믿고 있어. 눈이 떠질까요, 그럼? 어머, 손을 땡겨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완전 귀족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우리 또 리더님들 멤버들을 위해서 떡볶이를 만들어서 좋은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멤버분들 다들 오늘 즐거운 아침 마련했습니까? 네, 다들 아주 즐거워합니다. 자, 이 즐거운 마음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고 다음 주에는 일출을 보러 떠납니다! 우와! 너 좋아, 더위를 찍으러 나야 돼. 다음 주 깨워줘서 고마워에서는 겨울바다로 떠난 그들, 일출 안에서 세우는 새해 새해 타진, 형님과 타산 남자의 목 말리는 MP 이야기, 설날 특집 깨워줘서 고마워, 다음 주에 찾아갑니다. 무한도전 DJ 다리! 가장 잘생긴 멤버는 누구? 드디어 공개되는 인터넷 투표 결과! 잘생겼으니 이래! 좌절과 혈이! 박명수씨! 놓치고 싶지 않아! 그 충격적인 결과가 지금 곧 공개됩니다!